자, 여러분, 또 이어서 59페이지의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전 시간에도 강조했다시피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함이 두 가지 떠올라야 되죠. 답은 4번. 가스관, 하수관. 나머지는 심의 안 거치고 꼭 수용을 해야 되죠. 2번. 광역시설이라는 다음 설명이 옳지 않는 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광역시설과 관련해서 쭉 내려가면 3번이 틀렸죠. 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중 둘리상의 특광특특시군으로 관악에 걸치는 시설이라든가 둘리상의 특광특특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광역시설인데,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에도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 따르지 아니한다 틀렸죠?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과 5번 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계 특강 특특시장수가 그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그것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임의직입니다. 4번의 끝에야 중요해.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수 있다. 그리고 5번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그런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 종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그 4번 같은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 책이 같은 도라면 도의사가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3번 보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린 건데,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들은 그 시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로서 결정나이는 그 부지가 있죠. 그 부지 안에 조사 측량차 출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출입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 전매자 관리자한테 출입 전 7일 전에 알려주면 되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표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러면 미리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수한테 출입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을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죠. 출입할 땐 동의 필요 없죠. 출입해가지고 들어갈 때그 택지다. 울타리 담장 둘러싸인 토지다. 근데 야간이 일출 전 일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타인 토지를 이렇게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한다든가, 재료 적재는 일시 사용한다. 또, 나무, 흙, 돌도 같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변경하고, 저 한다. 또, 제거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토지수요 점유자 관리자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안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여서 1천만 원 과태료 나죠.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이 시행자는 그 사실을 관할 특광특특상 군수한테 통보하면 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동의 받지 못했다면 그 대신 관계 특광특특상 군수한테 일시 사용 허가 장애물 변경 제거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는 3일 전에 또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 해주면 되죠? 손실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행위자가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었다. 그 자가 해줍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해줍니까? 행정청에서 해주죠.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이 자들은 자기가 해주면 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자기들이 해주면 되고요. 행정청일 때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한 바 있죠.
자, 그래서 문제 예제 3번을 보시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설명중 틀림에서 3번이 틀렸죠.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틀렸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문 점유자란 말 꼭 기하시고 5번 이 시행자를 포함해서 위해서 관계서를 무료일람 무료 등 처분 교부 청구를 허용하죠. 무료로. 자, 맞습니다. 61페이지 예상 문제 4번 보죠.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설 부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다. 전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틀린 것. 몇 번이 틀렸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얼마에 그 가격을 결정할까? 이런 결정 문제. 가격 결정은 공치법을 준용하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틀렸죠. 지방재정법이라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공치법. 자,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62페이지 예상문제 5번 볼까요? 자, 국토기법상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실시계획 등이다. 다음 설명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보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고시 때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받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신계가 너무 길죠. 이걸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신계를 합니다. 이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까지 받아갔다.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죠. 수용권. 수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됩니다. 언제? 실시계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계 고시로부터 수용권이 부여돼요. 여기서 지금 사업하려고 한다 하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 전부 공허 조성 사업이다. 여러 사람 토지가 있다. 이때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협의 매수의 소유권 넘겨받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수용하면 되죠. 수용. 수용을 하려면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실시계 고시를 받아내야 되죠. 그래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부여되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할 필요 없어요. 법적 절차 거쳐서 보상만 딱 지급하면 소유권은 시행자한테 넘어 간주해버리죠. 이때 시행자는 이렇게 실시고시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보상 금액을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그걸 재결 신청이라고 그러지. 재결 신청을 합니다. 어떠 하냐면은 토지 수용에 따라 시행자 해요. 이걸 몇 년에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실시계 고시했던 거 실효토록 해서 수용금 박탈해버리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죠. 5년이 나오는데 1번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고시부터 5년에 재결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 몇 년이에요? 5년. 5년에 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에서 그 보상금 얼마 주고 끝내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보상금 액수를 결정해줘요. 그게 재결이에요. 재결. 보상 금액을 딱 결정해주면 재결을 정본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보상금 받아가세요 하고 안 받으면 공탁이 되죠. 5년 이내 재결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이 된 날까지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시계 고시 효력은 실효토록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꼭 봐도 1번 맞아요. 2번 그런데 말이죠. 이 시행자가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땅 부지에 대하여 이 토지 소유자들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토지의 그 소유권을 몽땅 확보했어. 3분의 2. 그냥 이렇게
1등분, 2등분, 3등분 나눴다 합시다. 똑같은 면적. 네. 3분의 이상을 자기가 땅 주인들 만나서 소유권 넘겨받았다든가 땅값 주고, 아니면 계약금 주고 계약서 써서 계약금이라 주고 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런 조치를 3분의 이상 해놓았다면 나머지 땅 3분의 1 그 미만의 땅 주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땅값 몽땅 달라고 하면서 협조 안 해준 친구 있다면 그냥 이거 수용하면 돼요. 이랬을 때 얘네들 거 보상금료 결정해 주세요라고 바로 재개시할 때 그때는 7년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7년. 더 시간을 많이 벌어주죠. 7년에 하지 않으면 7년이 된 날 다음에 실시계 고시효력은 실효태 수용금 박탈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번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3이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 고시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 고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 효력을 이렇게 된다. 틀렸죠.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나 하지 않으면 7년.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자, 만약 이 시행자가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다 소유권 넘겨받는 절차를 거쳐놨어요. 여 전부를 소유했다든가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왔다. 이걸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그래, 3분의 2 아니라 모두 확보했다 그러면 이 실시계는 그대로 유효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3번이죠. 장기 미행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에따 체크,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건물을,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모두 확보했어. 그렇다면 실시계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이렇게 바로 실시계획이 아까 일정한 기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실효됐다.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이렇게 결정했던 도시군객시설정 이 도시군객시설정은 이 안에서 그 도시군객시설사업이 20일 동안 시행하지 않으면 20일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2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20일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결정이 실효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실시계획 고시의 실효 시점이 20일 지나고 나서 실효했어. 그러면 그 실효 시점에 이 결정도 실효토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4번과 5번에 있습니다.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도시역에 장례시설, 종합복리시설, 폐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도시군관리에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지문에 관한 그 해설은요, 50페이지 2번의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객시설결정 이렇게 도시군객시설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 인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수용권 발동 받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일지라도 그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자는 시행자가 수용권 발동받아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니까 보상은 받기를 기다려야지 사달라고 매수 청을 못하게 맡겨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보면 도시군객시설결정고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지의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매수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시군객시설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시계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공고를 받은 시장군수. 저기 모 군에 있는 군수, 모 시에 있는 시장이
자기 관할 지역에 이렇게 도시 군계 시설을 조성하는 것 10년 지나까지 사바지 않고 있는 장기 집행된 건들을 매년 지방의회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회에서 사바하기 싫으면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공고할 수 있거든요. 해제 공고받았던 시장수가 있는데 자기 시에 자기 군에 자기보다 상급자인 도의사가 딱 결정을 해놨어요. 도의사가 결정 고시했던 그런 시설권은 시장수가 해제 결정 못합니다. 도의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서 도의사가 해제 결정 해줘야 해제할 수 있거든. 그때 도의사가 해제 신청을 받았다 시장수한테 그러면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몇 년의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주냐 1년 이런 것도 달라요. 그래서 3번면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팽 시설 해제을 받은 시장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과 해제를 도시군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시장 군수가 결정 못해요. 할 수 없다. 이따를 지어버리고 없고 도의사에게 해제를 위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군계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도의사는 그 군수한테 야 사업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해라 라고 부담을 시킬 수 있죠. 부담시킬 때에는 일단 부담액을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서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 이렇게 얼마 좀 내라 그러면 그 결정한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게 맞아요. 4번은 맞고요. 이때 그 이익받은 지자체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한다. 그때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용의 총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못 넘습니다. 사업비용이 100억 들어갔다면 50억을 초과 안 돼요. 50억 이하의 번에서 부담케 할 수 있고요. 그때 그 사업비용이라는 것은 사업에 들어갔던 여기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한 금액을 사업비를 하죠. 그때 조사 측량비 관리비 그 다음에 설계비 이것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이익 받은 지자체에 전가시킬 수는 없다는 것 이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 시사비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도에 속한다 그러면 도의사가 야, 네 시장 군수 네가 해라 이렇게 찍어주죠. 그러면 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이상의 시도 광역 자산체에 걸쳐서 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야, 네가 해 라고 하면 그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함재가 꼭 출제가 되는데요. 잘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늦어도 3년 이내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죠. 지구단위기라 하죠. 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죠. 필수적 포함내용. 반드시 포함시킬 필수 포함내용이 있고요. 필수 포함내용 두 가지 있죠.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이 기반설이죠. 배치, 규모 꼭 정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 그 블록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정해줘야 되죠. 건축물 용도. 그래서 건축물 용도도 정확하게 정해서 제한해지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정해놓은 건폐라고 용적률을 최대한도.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채관도 최저한도를 반드시 포함시키죠. 나머지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죠. 만약 3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시하여야 하면 3년이 된 날, 3년에 이 구역의 결정은 실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 나갈 때, 바로 행정청사죠. 국장, 시도사, 그 다음에 시장우수 하죠. 근데 얘네들한테 주민도 또 이해관계자도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서 낼수 있죠. 제안서. 그때 제안서 낼 때는 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서 내면 되고, 그때 동의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였다면 그 지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약 이해관계자인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지겠다라고 그 제안서 냈다. 그래서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 단위까지 딱 결정해서 고시해줬다. 그래, 지네들이 원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 결정을 해도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 사업을, 공사를 몇 년에 착수해야 될까요? 5년에 해야 되죠. 만약 5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지구 단위계 결정을 실효토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계에게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며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 이 지구 단위계에 어긋나게 맞지 않게 건축 용도 변경하게 되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죠. 그런데 지구 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이 건축물 건축할 때 필요한 공사용 가선축물, 공사용 가선축물, 또 재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용 가선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계획에 없는 건이라도 바로 허용이 되죠.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가능하죠. 아,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게 될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 있다, 전국토,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에도 지정할 수 있죠. 도시역이 아닌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주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변경 지정할 때는 개발 예정지, 정비 예정지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왕에 개발할 바에 또 정비할 바에 지구 단위를 짜서 예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자.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도 개선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 환경을 확보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쫙 깨뜨려 계셔야 돼요. 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의 전부를 다 지정할 수 있죠. 여러분 쫙 떠올라야 되죠. 뭐 지정돼 있는 용도 중 취약지가 있다 그러면 그따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뭐 공공 그리고 대지형 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도 관광단지, 그리고 개발장구에서 시가 정해서 공원에서 도시장구에서 해지된 지역, 녹지역에서 주상구로 변경된 지역, 시범도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로부터 2km 이내 지역, 이런 데다 지구 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구 단위계획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 장소도 떠올라야 돼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정택 10년 이게 떠올라야 되죠. 정부구역에서 택지발굴에서 사업이 끝나는 10년 지나면 지정해야 된다. 시공에서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을 해야 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 있던 땅이 개발 가능한 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된 구역이 있다. 그런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죠. 미만이면 임의적.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도시역 예외지역은 아무 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계획관리지역에 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죠. 면적 원칙 30만,
또 10만, 3만. 아파트 옆에 건설계를 포함해서 신청할 때 원칙은 30만. 근데 그 장소가 자연보존원이다. 초등학교 문제 해야 됐다. 그러면 10만. 그런 아파트 옆에 건설계업 신청할 때는 3만 옆 이상은 있어야 된대. 이때 계획관리하겠다 신청할 때는 그 면적을 계획관리에서 다 확보하면 좋은데,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계획관리 면적이 최소한도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발 가능한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죠. 개발진흥지구가 다섯 가지 있죠.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 있죠.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에 따라 지정할 때 유치 요건을 요구하고, 유치. 주거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역 중 어느 지역에 유치하고 있어야 되냐? 계획과 지역. 산업유통 개발중은 계획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관리라든가, 농림지역에. 관광휴양 개발중은 도시역 예거지역이면 다 되죠. 복합 개발중은 주거기능이 포함되면 계획관리지역에. 남은 몰라도 되고. 특정 개발중도 계획관리지역에 유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역 예거지역 중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 생기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한다. 그때도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지구단위 맞게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이 자기 대지부를 공공설부지, 뭐 또 도로부지, 공원부지, 학교용지로 내놨다. 기부채납 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10가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죠. 국토협상 용도지, 용도지 안에서의 행위자, 건축행위자. 그리고 용도지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대지안을 적용,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 공경지 확보기죠. 그리고 바로 주차장법상 부호설주장 설치규정. 특히 주차장법상 부호설주장 설치규정을 100%까지 완화 적용받게 되는 경우수가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의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보행자 위주로 이용하도록 하자 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장소에서는 주차법상 부호설 주장 설치를 100%까지 완화해서 아예 되지 않았다, 주차장 넣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죠. 100%. 그리고 이 자기 대지부를 공공설비로 제공한 자에게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했는데, 특히 이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것에 150% 초과할 수 있고, 이내까지 용도를 200% 이내까지 초과할 수 없죠. 높이 제한도 완화받을 수 있죠. 건축물 높이. 이 높이 제한은 도시역에서만 지구단위 기준이 된다면 도시에서만 완화받지, 높이 제한은 비도시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해보죠. 1번. 64페이지 1번. 지구단위 기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2km가 아니라 1km. 지정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세 간대가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2번. 지구단위 기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4번인데 왜 틀렸을까? 80%가 아니라 100%까지 그래야 되죠. 조명을 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도시역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완화 규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틀렸을까? 3번. 높이 제한은 어디에 지구단위 계획 규정됐을 때만 완화해준다고 했습니까? 도시역 안에. 도시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규정됐다. 그때만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요. 도시역 예외적. 도시역 예외적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규정됐다면 여기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도시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에 그랬으니까 바로 도시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높이 제한 완화는 도시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만 완화받는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 지구단위 객구가 지구단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지구단위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객구수는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선축물. 이 공사용 가선축물은 공사기간 내 그 본공사를 끝내면 더 이상 그 가선축물을 전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공사용 가선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법적으로 허용돼요. 그래서 1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허용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남을 맞죠. 자, 67페이지 1번 보겠어요. 예상문제.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요. 아까 했죠. 의무적 지정 대상지.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의무적 지정 대상지. 1번 틀렸죠. 2번, 3번은 묶어서 정택 10년. 그래서 2번과 3 맞죠. 4번은 시공에서 해제 30만 맞죠. 5번은 녹에서 주성으로 변경 30만 맞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나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예상문제 2번 볼까요? 도시역 예외지역입니다. 도시역 예외지역 그 포인트. 예외지역에 지구단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죠? 2번 2년 2년 다음날이라 3년 3년 다음날 그래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남은 맞습니다. 자 예상문제 3번 보죠. 지구단위 객구과 지구단위기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왜 틀렸냐. 4번은 여기죠. 여기. 4번. 주민이, 주민이라든 이해 관계자가 해달라 제안서 냈단 말입니다. 제안서 내가지고 반영해서 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구수 얘네들이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 해줬어요. 그랬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년이 안 들어가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계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예상문제 4번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아까 10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건축법상 50줄제들은 대지 분할 제한. 그 이 땅이 주거지이다 그러면 주거지에 건축 있는 대지는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은 150, 공업적도 150. 그래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있잖아요. 건축법 제57조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완해 준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 완해 줘 버리면 이 건축 있는 대지 안에 대지 면적을 마음대로 쪼각쪼각쪼각 내버려도 된다 이 말인데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몇 번이었던 것인가? 4번이죠. 4번. 대지 분할 제한. 이거 완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8절 개발행 허가를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